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팔레트와 붓을 들고 위풍당당 서 있습니다. 풍경 속의 자화상, 나초상, 풍경이라는 제목을 지닌 프랑스 화가 앙리르소의 대표작이에요. 그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근법이 무시되어 인물이 마치 걸리버처럼 거대하게 그려졌고 두 다리는 붕떠 있어요. 구름 안에 이렇게 선명하게 해를 그린다고요? 팔레트는 거의 직각 수준으로 돌고 있고요. 너무 못 그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니요. 먼저 왜 본인을 이렇게 거인처럼 그린 걸까요? 바로 자신이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것이죠. 항상 화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평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어디서 그림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아마추어 그 자체였습니다. 르소는 1844년 프랑스 라발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어 파리의 입시세관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2년이나 세관원 생활을 하였고 47살이 되는 해 조기 퇴사하였어요. 매달 받는 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된 것이죠. 연금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전부터 꿈꿔온 전업화가로서 살아가기를 마음먹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루소는 왜 갑자기 전업화가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루소의 나이 38살, 프랑스 아카데미의 유명한 화가 펠릭스 클레망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요. 펠릭스는 루소가 틈틈이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줍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은 허가증을 받으면 이재를 놓고 직접 모사를 할수 있었는데요. 펠릭스가 도와주어 이 허가증을 받아냈어요. 또 그림과 관련된 교과서들도 선물합니다. 펠릭스 같은 유명한 화가가 나를 인정해주다니, 또 화가로서 모사증까지 받아내다니, 기쁨을 금치 못하고 화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정말 순수하죠? 다음해부터는 3년에 걸쳐 전남에인 살롱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어요. 물론 보기 좋게 떨어졌고요. 살롱에 떨어지자 시야를 돌려 앙대팡당전에 출품하는데요. 돈만 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시회였습니다. 심사가 엄격한 살롱에 대항하여 낙선자들, 아카데미즘에 반대하던 화가들이 조직한 전시를 의미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앙대팡당전에 출품한 루소의 작품이 신문에 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평했을까요? 너무 못 그려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작품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긍정대항 앙리르소, 그래도 기뻐합니다. 신문에까지 났으니 나는 진짜 화가로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이에요. 비평가들은 을의 그림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면서요.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가 이 자화상 속 자신의 크기를 보면 압도적으로 와닿습니다. 르소는 1902년 무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학교 임시교사로 고용됩니다. 이것이 큰 의문 중 하나인데요. 원근법도 제대로 모르는 화가가 선생님으로 채용되었고, 2년 뒤엔 정교사로까지 승진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교사가 되자마자 초상화의 교사 배지를 그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마치 피카소처럼 루소도 원래는 고전주의 방식으로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사람인데, 훗날 독창적인 화풍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문이 돌아다녔습니다. 작품 속 르소의 발은 붕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거의 모든 그림에 신발을 신은 발이 다붕뜬 상태예요. 그림자 모양도 이상하고 원근감도 없어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도통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르소는 아예 발을 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풀숲 사이로 숨기는가 하면 너무 숨겨 아예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결혼식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는 거죠. 루소는 신문물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1889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에펠탑과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관심이 깊었어요. 초상화에도 에펠탑을 그려넣었고 다른 그림에도 에펠탑과 비행기, 기구 등을 자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원근감도 없고 구도도 이상한 모양이에요. 에펠탑이 맞긴 한 건가요? 나선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일자형 철탑으로만 보입니다. 또 그림을 보면 가운데 배가 뒤에 있는 배보다 훨씬 작아요. 열심히 노력은 한것 같은데 노력해도 뜻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루소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이라고 여기며 당당하게 작업을 지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르소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나뭇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가 그린 정글들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나뭇잎만큼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한 화가입니다. 모든 그림에서 나뭇잎을 엄청나게 열심히 묘사했어요. 하나하나 열과성을 다해서 말이죠. 이런 나뭇잎은 르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굳어집니다. 무너진 원근감과 소박한 화풍, 어리숙해 보이는 인물 묘사, 그러나 매우 세밀한 나뭇잎. 피카소는 우연히 거리에서 판매되던 르소의 그림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의 눈에 르소의 그림은 참신 그 자체였거든요. 대단한 그림을 그린 르소를 급기야 직접 만나러 갑니다. 1908년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르소만을 위한 파티까지 열어줄 정도로 르소를 극찬했어요. 르소는 점점 여러 화가와 교류가 넓어졌고, 피카소와 장 위고, 페르낭 레제, 칸딘스키 같은 전위 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가로 자리매김합니다.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초상화는 르소의 모든 인생과 작품성, 특징이 한 폭에 담긴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근감, 발, 그런 것좀 사실적으로 못 그리면 어떤가요? 르소의 그림은 사물을 단순화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였고요. 오히려 서투르고 투박하기 때문에 순수함이 묻어나와 보는 이들에게 순비로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림은 역시 정답이 없기에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나 표현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르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